이번 시간은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저희가 지금 여름 시리즈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 주 이슈 토크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름 특집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지난주에 천연 냉감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예. 이번에는 여름철 패션의 완성 신발입니다. 샌들, 뮬 스타일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에는 슬라이드와 쪼리 그리고 아쿠아 슈즈가 인기입니다. 올여름 어떤 신발을 신을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후보군이 뭔가요? 샌들이랑 아쿠아 슈즈, 샌들, 슬리퍼, 쪼리. 네네네네. 요 정도 될까요? 네, 그 정도 나오겠네요. 뮬까지. 네. 근데 뮬이 뭐예요? 뮬이 뭐냐면 뒤가 팔린 거. 아, 뒤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운동화나 구두인데 네. 뒤가 없는. 그 왜 그 침실에서 유럽 사람들이 신는 어떤 그 뒤급 없는 그걸 신발. 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뮬이라고 합니다. 아니,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걸 그 저희 와이프가 네. 굉장히 하나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작년부터. 작년부터. 근데 요번에 하나 샀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되게 선호하더라고. 편하다고. 여성분들은 특히나 그 굽이 있건 없건 뒤축이 이제 없는 거니까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좀 구두 같은 경우는 네. 소리가 엄청나던데. 딱딱딱 소리가 나죠. 원래 여성 쪽에서는 뮬이 많았어요. 여성 구두 쪽에. 슬리퍼. 근데 이게 이제 운동화, 스니커즈로 이제 뮬 스타일 옮겨간 네. 거죠. 어쨌든 그거는 그 스니커즈 뒤에 이제 굽이 없다 생각하면 사실 되게 굽이 없는 게 아니고 뒤가 없으니까. 아, 뒤에 커버가 없. 슬리퍼 뭐라고 하는 거? 뒤에 그 뒤축. 크게 없다는 편에. 형아, 슬리퍼가 인기가 굉장히 편한데 걷기는 불편하다. 쪼리가 일본 전통 의상 그 기모노에 받쳐 신는 신발로 알려져 있고 이게 뭐 그 일본 신발 중에 게타보다는 격식이 좀 있는 걸로 게타가 남학신의 그 그렇죠. 나무로 된 그거보다는 이제 격식이 좀 있는 종류의 신발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현대 사회로 접어들어서는 이 재질이 굉장히 많이 뭐 그 비닐도 되고요 아니면 가죽도 되고 굉장히 다양한 재질로 쪼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고무도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지금 신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여름용 신발로 그렇죠. 지금 불리고 있는데 사실 그 쪼리는 제가 그 아픈 추억이 하나 있어요. 이게 원래 정식 이름이 쪼리가 아닐 텐데 플립플랩.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네. 제가 그 중학교 때 한창 운동하던 시기에 소개팅을 한번 나갔었는데 쪼리 신고 제가 쪼리를 신고 나갔어요. 위에는 노티카 잠바를 입고 예상이 확 되네 그냥 근데 굉장히 이뻤던 친구였는데 제가 쪼리를 신고 나갔다는 그 이유만으로 까였죠 과연 그 이유 때문일까요? 저렇게 아주 착각을 하고 있는데 가슴이 아프구나 찾다가 쪼리를 찾은 건가? 네. 아무튼 이제 쪼리 하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프로스펙스 쪼리였거든요 네. 아직도 기억이 선한데 아무튼 뭐 저한테는 좀 안 좋은 추억입니다만 이 쪼리가 쪼리 안 시켰다고 근데 저는 쪼리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이 발가락이 너무 아파요 초반에 길 때릴 때 저는 저기 뒷굽이 너무 낮아가지고 안 좋아해요 안 그래도 근데 요즘에 좋아. 그 키높이 쪼리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발가락 더 아프겠네 아니 이 발목이 아프지 안 되겠네 예. 아무튼 뭐 쪼리가 지금 이 스타일링에도 굉장히 그 장점이 있는 슈즈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정장에도 쪼리를 신는 이 패션 피플들이 많거든요. 패션 피플들만. 예. 네. 그렇죠. 특히 광고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많이 그래요. 그렇죠. 정장에다가 네. 그걸 스타일러 보고 입어야 보니까. 자기 안 신는다고 무시하네. 구두 위에 신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에디 형은? 저는 뭐, 뮬을 준비했는데. 전 아까 이제 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쭉 했고 사실은 그 뮬이 처음에 많이 팔리기 시장에서 많이 팔린 거는 그 봄 여름 상품이 아니고 원래는 가을 겨울 상품이 가장 많이 팔렸었어요. 그래요? 다운으로 된 그 소재로 보온을 목적으로 한 뒷굽이 굉장히 그 쉽게 접힐 수 있도록.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인가요? 올해부터 갑자기 확 늘었죠. SS의 그 뒤축이 없는 뮬 스타일의 신발이. 작년에. 아니 재작년부터 했다고 재작년부터. 근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아이템이 아니었고 네, 올해는 빡 늘어났잖아요 확 떴고 올해는 그거야 몇 배 정도 뮬 스타일의 디스플레이가 없는 데가 없는 아니 근데 그 기존 구두 디자인이나 그 운동화 디자인을
하고선 뒤축만 없는. 맞아요. 그 스타일이에요. 오. 맞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 이쪽 스니커즈 중에 미국 스타일이 인기 있는 게 그 반스인데 반스의 올드스쿨 있잖아요. 네. 그 유명한. 그거 그냥 딱 그 스타일의 뒷구만. 대박 났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이슈토크로 잡은 주제 이번 여름에 가장 핫한 그 여름 신발이 뭔지 요걸 얘기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뮬일 것 같긴 해요. 사무실에도 신기 좋거든. 그러니까. 네, 맞아요. 보가. 아쿠아 슈즈는 원래 좀 뭐 2000대 초반 그때 좀 많이 뜨지 않았습니까? 아쿠아 슈즈를 어느 걸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뭘로? 아웃도어에서 접근한 아쿠아 슈즈. 그러니까 그거는 산에 있는 계곡물에서 왔다 하는 거라서 굉장히 탄탄한 아쿠아 슈즈였고요. 바닥이 단단한. 근데 수영장에서 쓰는 그냥 흔히 해변에서 쓰는 아쿠아 슈즈. 옛날에는 그 아쿠아 슈즈를 안 신었어요. 근데 네. 워낙에 사고가 있으니까 요즘에는 아주 발에 딱 붙는 아쿠아 슈즈가 생겼어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화 스타일의 아쿠아 슈즈가 있어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게 블루마운틴 그 브랜드죠. 벨로 벨롭이 이제 그 수영장에서 쓰는 그 딱 붙는 아쿠아 슈즈. 벨롭 요즘에 어때요, 좀? 벨롭은 요새 제가 통화 안 해봐가지고. 알겠습니다. 통화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그날을 네. 알려주시고. 형님 죄송합니다. 네, 우리 태근 형님은 올 여름에 신발을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네. 뭐 어떤 종류를 좀 구입하실 생각이세요? 제 생각에는 아니 슬라이드. 슬리퍼? 네. 아니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종류. 슬라이드 중에 아마 슬라이드일 것 같아요. 왜냐면 뮬은 아직까지 제가 도전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냥 슬라이드는 그냥 편안하게 만만하니까. 네, 만만하니까 집에 근데 좀 있지 않아요? 있는데 저는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기회가 슬라이드는 아디다스죠. 삼선 슬리퍼 그렇죠. 그 시골 아디다스 피파도 있어요. 피파 어딜라 워낙에 스포츠 쪽에서는 여름에 슬라이드를 주력 상품으로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 명품에서 뭐 나오는 사실 슬라이드는 77만 원 있어요.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버켓스타 맞아요. 버켓스타이 사무실에도 신기도 진짜 저도 사무실에 신고 있어요. 짝퉁이긴 하지만 가죽으로 돼 있는 그 기본 디자인 코르크 그래 이제 우리 에디 형은 이번 네. 여름에 뭘 구입하시는 저는 뮬이죠. 뮬 네, 아니 본인이 했다고 그러지 말고 아니 진짜로 전 뮬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 한번 예 한번 사보려고 하고 있어요. 샌들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네, 한번 읽어줄게요. 예, 짧게 다 읽으시려고요. 그리션 샌들이라는 게 있고요. 이브닝 샌들, 리비에라 샌들, 배너 샌들, 스파르타쿠스 샌들, 도빌 샌들, 비치 샌들, 햇번 샌들 뭐 이런 주요 샌들 종류가 있는 거예요. 디자인의 종류.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스파르타쿠스 샌들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유명하지. 끈으로 이렇게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여자 연예인들 가끔 맞아요. 끈 막 이렇게 하고 나는 근데 그게 이뻐 보이지도 않고 불편할 것 같아요. 솔직히 나도 그래. 아니 근데 남자들이 바라보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름에 이거 굉장히 많이 신어요. 많이 신긴 해요. 네. 그리고 뭐 비치 샌들은 뭐 해변에서 신는 샌들일 거고 햇번 샌들이 오드리 햇번이 신었다고 하는 샌들인데 앞부리가 뒤꿈치가 트인 샌들, 앞부리와 뒤꿈치가 예. 트인 샌들이고요. 끝이 가늘고 뾰족한 세기형이 붙은 경우가 많대요. 아무튼 한번 찾아보세요. 햇번 샌들도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뮬을 한번 사보고 싶은데 이게 좀 제 이 디자인 감상에 맞는 제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